여기는 오늘 1차 청년정책 발표를 지시하므로 청년들이 불평등과 코로나19로 인한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 함께 노력하겠습니다. 또한 청년들이 정부의 청년 정책에 정당한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도록 청년 당사자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또 청년들이 직접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는 청년기본법의 기본 정신이기도 합니다. 네, 여기까지가 제 역할입니다. 이후 진행은 강설 이어서 이 정책을